네, 안녕하세요. 닥터 스키니 최보현 원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아무리 해도 잘 빠지지 않는 팔뚝 옆살 빼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 팔뚝 옆살의 정체는 팔 근육이었죠. 그 중에서도 이 어깨를 감싸서 옆으로 뿔룩 튀어나와 보이게 하는 삼각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커져버린 이 팔뚝 옆 삼각근을 줄이는 시술적인 방법으로는 팔뚝 보톡스 시술이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팔 보톡스 시술은요, 이 나의 근육 모양대로 디자인만 잘하고 근육 중에 정확히 보톡스를 주입한다면 누구나 효과를 볼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직접 이 셀프로 팔 보톡스 시술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제오민 보톡스를 이용해서 시술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보톡스로 좀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성 발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순수 톡신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서 제오민 제품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용량은 100유닛인데요. 팔근육의 경우에는 근육이 많다고 고용량 주사를 하면 이제 팔을 들거나 하는 이런 일상생활에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서 팔근육은 아무리 많아도 100유닛 정도를 시술하는 편이고요. 근육량이 100유닛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 한다면 한달 후에 2차 시술로 한번더 잡는 편입니다. 100유닛 정도 시술할 때에는요,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팔뚝 삼각근 보톡스 시술은 디자인이 참 중요한데요. 이 사람마다 근육이 발달한 결이 다르고 발달한 포인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옆으로 나란히를 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근육에다가 삼각근의 영역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근육의 결을 따라서 보톡스를 주입할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요 근육 중에서도 제일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한번더 표시를 해서 요런 가장 튀어나온 근육은 조금 더 용량을 많이 해서 조절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확인할 점은요. 여기 삼각근 근육이 많긴 하지만 그 위에도 지방층도 있기 때문에 핀칭을 해서 지방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부위마다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주사하는 바늘의 각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지방의 두께가 좀 얇다 한다면 바늘을 조금 비스듬히 좀 기울여서 주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좀 지방이 두껍다라고 한다면 바늘을 조금 더 수직으로 찔러 넣어야 바늘 끝이 근육층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방의 두께를 핀칭해서 확인하고 바늘을 자입하는 각도까지 고려해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술할 때는 마취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이제 한 포인트씩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마취 스프레이를 뿌리면 찌를 때는 통증을 못 느끼고요. 약물이 퍼질 때만 약간의 뻐근한 정도인데 대부분 참을 만한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마취 스프레이로 찌르는 포인트 한번 차갑습니다. 네. 그러고 차가운 부위 한번 따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이고, 뻐근하시죠? 그리고 이쪽에도 따끔. 이쪽에 따끔합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 네. 잘 참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따끔. 많이 차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따끔하실게요. 따끔. 짜자자자자자자자. 네. 그리고 이쪽에도 따끔. 아, 차갑습니다. 마취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게 냉각이어서 따끔. 짜자자자자자자. 아이고, 뻐근하시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차갑습니다. 차갑습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네. 그리고 밑에 한번 이쪽에 따갑습니다. 참을만 합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보톡스 시술을 하면요, 효과는 한 달째 가장 많이 줄어들어서 그 효과가 6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네, 오늘은요, 이 팔뚝 옆살 팔 근육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팔뚝이 옆살만 있는 게 아니죠. 밑으로 늘어지는 팔뚝 아랫살도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팔뚝 아랫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